맞습니다. 은덕입니다. 이제는 이 디자인으로 정말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지만 신제품이 나올 때면 언제나 장바구니에 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송된 오늘 살펴볼 모형, 크레넬에서 발매한 아야나미 레이 보이어지 엔드입니다. 이 제품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본다면 과거 리볼브의 상표를 달고 발매한 아스카와 마리와 세트로 볼 수 있는 피규어인데 부재가 다르긴 하지만 조형사가 같기 때문에 세트 전시를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유사한 프로포션과 디테일로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품명에 달린 보이어지 핸드는 해석해보면 여정을 마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레이의 최종 행보를 입체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패키징을 보면 과거 출시했던 아스카와 마리의 패키징과 완전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개봉해보면 제품과 베이스가 분리되어 포장되어 있는데 제가 애정하는 글레이저를 뿌려주고 잘 닦은 다음 베이스와 결합을 해주겠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며 삼다수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살짝 몸을 비틀어 뒤를 돌아보는 자세에서 역동감이 느껴지고 디테일이나 도색의 마감도 우수해 보였습니다. 벌써부터 만족감이 충만해지네요. 후반부에는 과거 출시했던 아스카와 마리를 배치한 다음 함께 화면에 담아보겠습니다. 그럼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를 살펴보면 바닷가의 모래사장과 바닷물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모래알갱이와 모래가 쌓여있는 모습들이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고 바닷물은 속이 비치거나 빛이 반사되는 표현 그리고 거품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품 설명란에는 해변에 홀로 서서 에반게리온이 없는 세계로 떠나는 신지의 모습을 지켜본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전작의 아스카와 마리처럼 작가의 해석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장면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체는 깎아 만들었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 몸매가 도드라져 보이는 조형인데 복장에서 뭔가 눈에 띄는 디테일이 없다 보니 바디라인만이 관전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발끝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는 종아리와 허벅지 라인은 인체의 구조를 리얼하게 묘사해주고 있어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는 흰색 바탕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을 밟고 있는 발에서는 모래가 눌린 디테일이나 플러그슈트의 주름 같은 소소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고 둔부의 표현도 에바 파일럿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과하지 않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엉덩이 보조개와 척추 기립근의 디테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검은 라인도 파츠 분할을 통해 양각으로 만들어져 있어 입체감이 느껴졌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힘을 뺀 모습으로 손가락의 표현은 과거 제품들처럼 역시나 훌륭했고 반대쪽 손 역시 자연스럽게 머리를 만지는 느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선을 넣다가 튄 것으로 보이는 점이 보이는데 아마도 불량이겠지만 카메라로 보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부분이라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플러그 슈트의 앞쪽은 길고 웨이브가 있는 머리카락에 가려져 잘 안 보이지만 가슴 측면의 갈비뼈 보호대와 가슴 중앙의 붉은색 코어의 조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캐릭터들에게도 메탈릭 도색이 일부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레이도 이 부분을 메탈릭 레드로 처리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돌려 뒤를 돌아보는 플러그 슈트의 주름이나 가슴 위로 보이는 음각으로 새겨진 숫자의 디테일 그리고 쇄골의 표현도 선명하게 묘사되어 단순하지만 정보량은 높은 느낌이었습니다. 헤드에서는 이 제품의 큰 특징인 바람에 날리는 요란한 머리카락을 볼 수 있는데 복잡한 머리임에도 가르마평까지 상당히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뻗친 머리의 디테일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신경 쓴 조형으로 복잡한 디테일이 많음에도 뭉개진 부분 하나 없이 섬세하게 표현된 머리카락은 어느 방향에서 봐도 입체감이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출시했던 다른 장발레이의 머리카락은 그래도 어색한 부분이 일부 있던 경우가 있었는데 바람에 날리는 역동감까지 표현했음에도 이어붙이거나 어색한 부분이 보이지 않아 머리카락 표현만큼은 최고의 장발레이로 보여집니다. 얼굴은 제품 설명란에 따르면 보기에 따라 연약해 보이기도 하면서 만족감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설명처럼 애매모호한 표정이면서도 뭔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레이의 특징인 붉은 눈이 너무 연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 붉은 색깔은 거리가 먼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느껴지는 레이의 감정을 잘 담아낸 것처럼 보여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얼굴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샷을 화면에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보고 있지만 이 친구들을 이렇게 찍는 건 오랜만이라 신선한 느낌인데요. 같은 조형사가 비슷한 포징으로 제작하다 보니 확실히 세트처럼 보이면서 아스카와 마리를 동시에 찍을 때 하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셋 정도 되니까 개별로 전시했을 때보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꺼낸 김에 한 번씩 가까이에서 찍어보면 아스카를 처음 꺼냈을 때 참 감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얼굴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지만 지금 봐도 확실히 우수한 제품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리는 샘플 사진을 보자마자 사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출시 연기를 1년이나 할 줄은 몰랐는데요. 아스카보다는 마감이 좀 떨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봐도 그 생각은 달라지지 않네요. 그래도 장점이 많은 제품이라 칭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살펴본 레이는 셋 중에서 가장 최신 제품이다 보니 때깔이 좋기도 하지만 최대 특징인 복잡한 머리카락도 우수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 이 제품 역시 강력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트 구성이 완성된 크레넬 에바 파일럿 3인방을 모아봤는데요. 셋 다 전체적으로 잘 나온 편에 속하니까 흰색 플러그 쇼트 버전을 하나씩만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세트로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